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예전에 라디오 방송으로 한 엄마가 편지를 보냈는데 사연인 즉슨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제대를 하면 아들 손잡고 함께 영화도 보러 다니고 쇼핑도 하러 다닐 거라는 기대 부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DJ가 그러더라고요. 군대까지 갔다 온 자식 바보 만들 일 있냐면서 아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을 테니 기대도 하지 말고 또 아들이 그렇게 하고 다녔어도 안 된다면서 일찌감치 꿈 깨는 게 좋다는 조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헛된 기대를 품고 사는 부모들이 자식들이 성장한 것은 생각지 않고 자식이 변했네 뭐했네 하면서 욕을 하게 됩니다. 장성한 자식에게서 정서적으로 떨어지지 못하는 부모, 자식 인생에 대한 소유권이나 어떤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부모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망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큰 자식들과 정서적 거리를 두고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제 생명보다 중하고 아이는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나이가 몇이 되든 부모의 눈에는 늘 아장아장 걷는 아이처럼 보이고 그래서 늘 위태롭고 보호를 해주고 싶죠. 성공한 자식들 뒤에는 늘 헌신적인 부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두의 부러움을 사고 귀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까딱 잘못해서 선을 넘는 순간 자식들 성공에 기대어 사는 한심한 부모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장성한 자식들을 놓아주지 못하고 그들 인생에 끼어들어서 자식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넘어 자식의 가정까지 파괴할 지경인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 자신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중간에 끼어있는 며느리나 사위가 받을 고통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며느리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최악의 시부모란 글이 있습니다. 며느리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최악의 시부모는 어떤 것인지 그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자고요. 자, 시작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결혼 후 최악인 시부모. 제왕절개, 자연분만, 출산 방식 간섭하는 시부모. 며느리에게 자주 연락하는 시부모. 아들에게 할 얘기 직접 하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하는 시부모. 아들 있을 때와 아들 없을 때 다르게 행동하는 시부모. 며느리를 딸같이 여긴다며 어디든 데리고 다니려는 시부모. 자신의 고달팠던 쉽사리 얘기를 반복하는 시엄마. 제 아들만 잘났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시부모. 이세 괴에게 간섭하는 시부모. 집이나 분양권 사는데 같이 가는 시부모. 친정 무시하는 시부모. 가족 외식 등에 꼭 끼려는 시부모. 마트나 백화점 같이 쇼핑 가자는 시엄마. 육아에 간섭하는 시부모. 시엄마보다 시아빠가 유난인 집. 어린이날, 크리스마스날 같이 쉬는 날 같이 보내려는 시부모. 결혼 전후 관심도 없다가 아기 태어나서부터 간섭하는 시부모. 아기 이름 지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시부모. 아기 봐준다는 핑계로 집에 찾아오고 오라가라 하는 시부모.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시부모. 주말과 휴일을 꼭 시댁에서 보내라는 시부모. 생일이든 돌잔치든 행사 있을 때마다 일을 크게 벌려서 하는 시부모. 어떠십니까? 며느리 입장에서 쓴 최악의 시부모의 행동들입니다. 아이고, 요즘 이런 시부모 없어요. 되레 며느리 쉽사리를 한다거나 처가가 더 기세 등등하다고 말씀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며느리들의 그래서 시부모를 장인 장모로 바꾸면 그냥 쉽게 될 일입니다. 시부모든 장인 장모든 모두 우리 부모들이니까요. 우리가 가족 또는 가정이라고 말할 때 그 범위를 정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딱 구분 짓는 것 없이 같은 집안 식구다 이렇게 뭉퉁그려서 생각하니까 선을 넘고 그래서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적어도 자식이 결혼해서 독립하면 더 이상 우리의 가족 구성원이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배우자와 다른 가족 또는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거죠. 별개의 가정입니다. 법적으로도 호주가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분을 짓고 나면 결혼한 자식을 간섭하고 참견하는 일은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는 선을 넘는 행동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자식들도 부모 집에 와서 이러니 저러니 참견해서는 안 될 일이고, 특히 부모 재산이 자신들의 재산인 양 부모들의 노후는 생각지도 않고 일찌감치 챙겨보려는 심사도 있는데, 서로 다른 가정이니까 이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자식과 관계를 끊고 만나지도 말고 살라는 거냐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자식 가정과 부모 가정 사이에 선을 정확히 긋고 그 선을 넘지 말자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망가뜨리자는 것이 아니라 더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방책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서양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이라서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우리만 못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들보다 가족관계가 훨씬 좋습니다. 서로 선을 지키고 사니까 불편한 일 없고, 그러니 만나도 마음 상할 일이 없습니다. 상대가 며느리든지 아들이어도 불편한 질문하지 않고 며느리만 부려먹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서로 큰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서운한 마음도 적습니다. 이렇게 살면 서로 냉랭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집안에는 자신 집안의 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들이 벽에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가정에 가면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사진 걸려있는 집 봤습니까? 없죠. 이들 집에는 걸려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조가 어떻게 고향을 떠나 이민을 와서 여기에 정착하게 됐는지 이런 얘기들을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너는 우리 아들과 결혼했으니 우리 집안 식구다. 그러니 우리 방식을 따라야 한다. 아이, 이러지 마시자고요. 시집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아들과 결혼한 사람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아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면 되는 거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거 하나면 족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둘이 사이좋게 사는데. 결혼하면 자식들 인생이니까 자식들이 알아서 살라고 하고, 이제 우리는 관심 끄고 우리 인생을 살면 될 일입니다.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즐겨라. 이런 카피가 영화 포스터에 붙어 있지만 죽음을 앞두고 버킷리스트를 실행에 옮기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자식이 독립하고 부모로서의 의무를 털어낸 50대 중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들의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도전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고 또 후회할 거라고 인생 선배들이 말씀하십니다. 독립한 자식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의 가정에 관심 끄고 그 대신 그 시간에 우리 가정과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자식과는 이제 그만 거리 두고 사시자고요. 다 큰 자식은 부모의 관심이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받는 사람이 싫다는데 참견한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굳이 꾸역꾸역 관심을 보내고 욕을 먹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 때라고요. 해줄 만큼 다 해줬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식 걱정 그만하고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에 몰입하느라 즐거움이 아주 가득한 날들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한 자식은 내 가족이 아닙니다. 선 긋고 거리 두고 사시자고요. 그게 관계를 오래 가도록 하는 비결입니다. 잊지 마시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